내가 오늘은 먹방하는 BJ들은 다한 번씩 먹었다는 바로 그거. 고요남에서 물회하고요. 51cm 초밥을 주문을 했어요. 제가 보통은 세팅하고 영상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배달이 오나 용기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고요남에서 단 한 푼의 협찬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호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게 반찬 세트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구나. 요게 말하자면 물회 세트예요. 물회 세트. 여기 있는 게그 육수 그리고 육수 하나 더. 육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고, 그리고 얘는 양념장이 포함된 그 배랑 가른 배랑 냉면 육수 약간 비빔냉면 육수 느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상 차려보려고 합니다. 이 반찬은 뭐냐면요. 반찬을 좀 알려드리고 내려놓을게요. 양배추 절임하고 김치 그리고 호박나물, 얘는 소면인데 이 소면을 물에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밥은 특이하게 찬밥인데요. 이 한우 물에는 일부러 찬밥이 나오는데 고요남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답니다. 아유 왜밥 시켰는데 찬밥 줍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고요남에서 전단지에 아예 저희는 찬밥을 드립니다라고 딱 써놨어요. 세팅을 좀 해볼게요. 물회를 어느 정도 먹고 소면을 말으라고 돼 있는데, 저는 배달을 시켜보니까 이 소면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소면을 아예 넣어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밥도 넣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았어요. 자, 그 다음, 고요남의 물의 육수를 여기다가, 냄새 지린다. 야, 마지막까지 싹싹. 좋다. 이게 육회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살짝 얼어서 와요. 육회가 살짝 얼어서 옵니다. 갈은 고기가 와요. 저는 사실 그 육회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육사시미를 좋아하거든. 육사시미는 뭐냐면 그냥 날고기를 썰은 거. 사시미처럼. 양념 안한 거. 근데 육사시미를 서울에서, 하는 데를 잘못 봤어요. 육사시미 대신에, 가끔 서울에서 저는 육회를 먹습니다. 이게 고요남 육회. 냄새라도 좀 주세요. 아, 진짜 냄새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냄새가 전해지면 진짜 시청자들 되게 괴로울 거야. 냄새 너무 좋아. 짜잔. 이게 그 고요남에서 자랑하는 짠. 그 51cm 초밥인데요. 이거를 방송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에이씨 안해 몰라 야 배고파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51cm 초밥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만 일단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편하게 먹을게요 네늘 강조하는 거지만 네 저는 생계형 먹방이지 방송을 위한 먹방이 아니기 때문에 늘제 맘대로 차려서 맘대로 먹습니다 던지기 역시 과격해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죠? 됐어, 됐어. 자, 저 그리고 항상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 진짜 51cm인지 세주세요. 간다, 간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0부터 갑니다. 0부터. 저 정확하게 됐거든요. 50.5cm. 0.5mm 모자라. 지기요 사장님. 0.5mm 모자라요, 지기요 사장님. 나의 0.5mm.
잃어버린 나의 0.5mm. 뭔가 억울하지만 참겠어.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육회 초밥부터. 아, 이게 초밥에 밑간이 이렇게 살짝 돼 있어요. 보이죠? 약간 고추장 밑간. 그 육회 고기 자체에도 밑간이 되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벗겨보면 여기 안에 깻잎이 한 장이 딱 들어있어요. 그 알죠? 그 고기랑 깻잎이랑 같이 먹으면 그 나오는 감칠맛. 그리고 고추장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양념이네. 고추장에 깻잎에 육회 맛없을 수 있어 없어요. 거기다 참기름, 참기름에 깨소금.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채팅창에서 배달 되나요? 예, 네, 배달 됩니다. 자, 이제, 물회를 한입 먹어볼게요. 여기, 육회가 이렇게 있고, 배 갈은 거랑, 그 다음에 저는 찬밥도 좀 같이 먹겠습니다. 제가 밥을 좋아해요. 이게 뱃살 찌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어. 밥빵을 좋아해. 그게 나야. 잘 먹겠습니다. 오, 새콤새콤. 아, 이거 약간 그 진짜 비빔냉면 육수 탄그 맛이에요. 새콤해요. 물김치 배 갈은 거 거기다가 그 알죠? 생고기 육회 특유의 그 쫄깃쫄깃한 맛. 누나, 물의 양이 많아 보여야 하는데 2인분. 아니야,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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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육회 초밥이 이게 51cm가 2인분이고요. 그다음에 물회는 1인분입니다. 이렇게 다 하면 3인분. 나 궁금한 게, 이 육수는 뭐야? 이게, 이 육수는 뭐지?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여기다 타 먹어야 되는 건가? 이게 뭐지? 약간,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밥이 땡기는. 아, 이게 육회 초밥 먹다가 목마르면 먹는 소고기 뭇국이에요. 소고기 뭇국인데 되게 차. 아, 이 국물이 더 맛있어. 아, 진짜 마법의 국물이다. 아, 물회. 반찬도 제법. 좀 눌러봐. 반찬도 제법 먹을만하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보여도 그만, 안 보여도 그만인데. 소면. 물에는 또 소면이 예술이지. 아, 이거 소면 추가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나, 소고기 물에다가 찬밥 말아주세요 하셨는데 미안한데 이미 말았다. 이미 말았다. 누나 밥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찬밥이라서 미리 말아놔야 돼요. 이렇게 그 고요남 거기 전단지에는 물회를 다 드시고 난뒤 찬밥을 말아 드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 말면요 밥이 잘안 퍼져요. 그래서 밥이 조금 퍼지는 걸 원하시면 처음부터 마세요. 저처럼.
아, 이게 조화가 되게 웃기네. 이그 물회는요, 여러분, 매콤새콤해요. 그리고 이 초밥은 감칠맛 나게 맛있고, 국물이 매콤새콤한 거를 약간 잡아주면서, 얘를 한번 먹으면 얘가 땡겨. 얘를 먹으면 얘가 땡겨. 얘를 먹으면 또 얘가 땡겨. 야, 저 희한하네. 아, 조화 잘 맞췄네. 아, 사장님 연구 좀 하신 것 같아. 야, 야, 비싼 값을 하네. 비싼 값을 해요, 진짜. 다 섞어 먹어봐요, 하시는데. 뱃속에서 섞여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섞을 필요 없어. 뱃속에서 섞여. 속이 와. 야, 초밥 10cm만 남겨. 당황스럽네요. 초밥을 10cm만 남기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몇 cm 먹었지? 아, 당황스럽네요. 제가 지금 51cm 초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28cm 남았거든요? 벌써 이렇게 먹었어? 벌써 이렇게 먹혔어? 28cm밖에 안 남았어. 벌써 한 20cm를 먹은 거야. 아, 내가 확실히 밥을 빨리 먹는구나. 지금 먹방 시작한 지몇분안 됐죠? 아유, 엄마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10cm면은 몇 조각이냐면 세 조각이 10cm인데 인간적으로 네, 엄마한테 세 조각 드리긴 좀 그렇고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은 엄마를 드리고 네. 딱네 조각 남은 네 조각 남은 거는 제가 먹을게요. 딱 요만큼만. 그 다섯 조각이면 몇 센치냐면 16cm예요. 네. 아, 그러지 말고 엄마를 세트로 사드려요. 이게 근데 이미 그 고요남이 배달 가능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용인에 본가가 용인인데요. 용인은 고요남이 배달이 안 돼요. 고요남이 경기 그 남부에는 수원에 있거든요. 맛있는데. 시커 먹다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15cm는 엄마 몫으로 네. 대단하네 우리 엄마. 네. 누나가 사가면 되잖아요. 방송 끝나면 이 집이 문을 닫지 임마. 네, 지금 당장 먹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네, 15cm 남겨놨다가 네, 어머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오늘 뭐 네. 방송하고 내일 아침에 또 가니까 네, 내일 아침에 집에 갈 거거든요. 엄마가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맛있네. 엄마, 맛있죠? 직업 죽이지? 고양이다. 언제 봤어? 너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왔다냥. 나도 달라냥. 지금 뭐 고양이 언어 하세요? 채칭창? 너 한 입만 먹어볼래? 매워? 매워? 기다려봐. 육회. 생고기. 먹었어. 어때? 어때? 고유남이야. 어때?
어때? 대답해봐. 대답해. 맛있어? 맛있어. 어이구, 막, 아, 이렇게 맛있는 걸너 혼자 먹고 있었냐? 아이, 나쁜 년아. 야, 네가 고양이인데 내가 어떻게 주냐? 쫓아냈어. 아, 우리 도치님께서 큐브 간식을 먹으라고, 네, 쫓아냈는데. 아, 큐브 대신 제가 먹겠습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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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제가 사람인데, 아, 고양이랑 겸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맨날 말을 이렇게 하는데, 바로 뒤에 있네. 맨날 겸상해요. 맨날 밥 같이 먹고, 재현님, 나은님 막 이렇게 먹어요. 근데 강아지랑은 겸상을 안 하겠는데, 고양이는 살다 보면 겸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아주 요물이야. 뭔가 요상한 매력이 있어요. 갖고 저 아이의 눈을 보면 안줄 수가 없어. 맞아, 그래. 밥 먹는데 식탐 밑으로 이렇게 와서 안줄 거냥?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네 입은 주둥이고 내 입은 뭐냐? 막 이러면서. 아우, 매워. 아, 뭐가 맵지? 뭐야? 거기 있을 거야? 고양이들은, 아, 눈빛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진짜 맛있다. 얘가 매워. 물에. 얘가 겁나 매워. 2인분씩 팝니다. 물에 와, 매워. 또 인중에서 땀 나기 시작했어. 아우, 뛰어. 야. 숨을 참고 싶은데, 거친 숨소리, 숨을 참고 싶은데. 매워. 국물 드세요. 좋은 생각이야. 이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스시 올라오다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빵 터지네. 얘 매워요. 물에가 매워요. 와. 오. 원래 이렇게 매웠나? 아닌데? 저 전에 그 먹방 BJ 허민호 오빠랑 합방할 때 이거 먹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매웠던 것 같은데. 약간 지점마다 맛이 다른가 봐. 아, 너무 맵다. 어머니한테 이걸 갖다 드리라고? 에이, 이건 먹던 거잖아. 먹던 거 갖다 드리면 안 되지, 엄마한테. 이거 이제 통째로 먹으자. 엄마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일곱 개는 엄마를 갖다 드리고, 저는 물회를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먹어요, 내일 피똥 싸요. 에이, 이거 여캠이 밥 먹는데 피똥이라니요. 한 사람이 왜 그럽니까? 이제 엄마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누나 밖에서 제가 누나 방송 볼때 누나가 먹방하면 소리가 좀 그래요. 아까 누나 오늘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매워. 매워, 매워. 이게 왜 맵지? 뭐가 매운 거지, 여기서? 알았네. 일로 와, 너. 고추예요, 고추. 실고추. 이거 청양고추다, 분명히. 고추, 고추. 고추가 매워. 저리가. 그렇구나. 고추가 들어있구나. 나 고추가 너무 매워. 이때 딱 뭐가 먹고 싶냐면, 저는 오늘 후식으로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투게더 바닐라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다. 투게더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 그래. 고추가 많네. 야, 고추 엄청, 아니, 판가? 너 파야? 고추야? 고추 같아. 아, 고추가 엄청 많구나. 난데? 오이도 있네? 너 오이야? 고추야? 고추네. 잠깐만. 아이씨, 고추야. 야야야. 오이인 줄 알았어. 아우야, 추천고 맛입니다. 아우, 편식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저 지금 콧물 나는 거 보여요? 콧물 나는 거 보여? 와, 너무 맵다. 막판 되니까 이제 식물과 대화지도. 저는 방송을 하면, 특히 먹방을 하면 화장이 다 지워져요. 그냥 얼굴에 땀을 흘리니까. 저는 원래 파우더 이런 걸안 하거든요. 파우더 메이크업 베이스 이런 거안 해. 그냥 비비만 딱 바르고 방송하기 때문에 매운 거 먹으면 화장은 일단 다 지워지는 데다가 입술도 뭐 먹으면 다 지워지는데, 매운 걸 먹으면 또 입술이 빨개져요, 부으면서. 그래서 결론은 입술이 좀 예뻐지지 않았냐? 결론은 입술이 좀 빨갛게 부어서. 누나 매운 거잘못 드시죠? 네. 저 매운 거못 먹어요. 제집뭐 먹방 보신 분들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드럽게 못 먹어요, 매운 거를. 우선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저는 먹방 BJ가 아니고 푸파 BJ도 아니라고 맨날 그냥 그냥 이제 한끼 식사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 거, 하는 거. 그냥 거기에 의의를 두는 거고, 그냥 이제, 한끼 식사, 식사.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식사하는 거야. 이 그릇, 이 그릇에다 비빔밥 해먹고 싶다고. 이게 그런 용도의 그릇이에요. 비빔밥, 냉면 그릇, 이런 거. 냉면 그릇인데, 냉장고에 있어서 냉장고에 있는 것도 싹 털어놓고 비빔밥 하기 딱 좋은. 제 동생은 평소에 여기다가 근데 밥을 먹어요. 제 동생은 밥그릇으로 써요, 이거. 제 동생하고 저하고 똑같은 그릇이 몇개 있는데, 제 동생한테는 이게 밥그릇이야.
배부르다. 아, 두 개 더 먹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하나의 진행해 빨리. 아, 너무 매워. 아, 너무 매워. 아, 매워요. 먹방. 네, 고요한 먹방 끝. 아, 잘 먹었습니다. 막 몸이 간지러워. 너무 매워. 아, 잘 먹었어요. 매워. 돼지 아니야. 즐겁게 보셨다면 멘트 해야 되는데 매워. 추천 구독 질찬 좋아요 막 눌러줘요. 뿅.